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로 차례대로 뭔가 이제 넘어온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가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큰 매력을 지니는 데는 다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자, 오늘은요, 19만 구독자의 크립토 전문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연예인변 그런 기분인데. 아, 아닙니다. 더 인물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부터 서로 칭찬하면서 무려 19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빅 채널 운영자이시고 진행자이시지만 혹시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향해서 잠깐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록미디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저는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7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칼럼을 기고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정말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어떤 시황이라는 형태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빠지지 않고 챙기셔야 하는 여러 가지 팩트들과 그리고 데이터들을 좀 객관적으로 제공해 드려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전망들과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전해드리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19만 구독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3만 일단은 먼저 달성을 하자. 뭐 조언 같은 거 주실 거 없습니까? 지금 블록미디어는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닌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블록미디어를 되게 자주 봐요. 그리고 JJ 라이브도 보고, 그리고 퓨처머니. 네. 되게 애청자이고 한데, 지금 추세에서 뭐 조금만 더 이렇게 흐름을 좀 물량을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네. 조금만 더 이제 가면은 3만을 넘어서 5만, 10만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19만 구독자 채널에 여유 있는 말씀. 아유, 아닙니다. 박종환 작가님 채널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좀 많이 놀러와 주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 관련된 스토리,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영상이라든지 책을 콘텐츠로 만드시는데, 세상에는 정말 자산이 많거든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하다못해 코로나 시기에는 부동산이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니까 지금집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했었는데, 굳이 이 가상자산 코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채권은 저는 투자해본 네. 적이 없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로 차례대로 뭔가 이제 넘어온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흐름이 바뀐 것도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이유랑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가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굉장히 더 많은 제 자신도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굉장히 좀 정확한 정보들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정확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머릿속이 포화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단기만 하는데 힘들어요. 이거를 맞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저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나누고 분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오히려 저도 성장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전해드리면 가장 좋을지를 생각을 해서 블로그도 써보고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가지고 와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영상이 좀 가장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고 있죠. 이 코인 시장의 특징이 24/7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쉬는 시간이라도 있는데 맞습니다. 코인 시장은 너무 쉼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계속 뭐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나 해외 사이트나 찾다 보면은 이 머릿속에 터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앵커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확실히 좀 사실인 것들, 그러니까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인 것들을 전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전해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 데이터대로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그런 이슈성 뉴스보다는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에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그것조차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락한다면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들을 갖다가 이제 온체인 지표나 차트 같은 것들로 최대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신기한 게 사실 매크로도 보시고 데이터도 보시는데 온체인 지표나 차트도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 전부 다 이제 되게 능숙하게 트레이더 분들처럼 그렇게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큰 영역에서의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나 그리고 이동평균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큰 흐름을 본다라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흐름에서 지금이 투자할 만한 어떤 시기인지 혹은 저평가된 시기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조금 더 저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그런 발상이시고 네, 그런 원칙이 정말로 선하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 네. 그러면 투자 혹시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뭐 크립토 투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인데 다른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장기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돈을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소득으로 만든 현금 흐름들을 계속해서 자산으로 바꾸는 일에 저도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모으는 거예요. 저도 꾸준히 모아서 모은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비트코인 위주로 하시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시기들에 의해서는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들도 좀 어느 정도는 늘려나갈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좀 더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알트코인 시장이 뭐 폭발력이 있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그 위험성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시장의 매력이 있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크립토 시장의 특별한 매력 박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이 저는 뭐 다 비트코인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두가 저마다 맞는 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옛날에는 이제 비트코인 뭐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해라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들은 굉장히 좀 차가웠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거는 스캠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들었던 게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만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가장 큰 매력을 지니는 거는 다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마다 비트코인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다 있겠죠. 네. 뭐 누군가는 뭐 지정학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뭐 또 다른 정의들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은 양면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걸 다면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양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수익성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니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다른 뭐 S&P 지수나 나스닥의 퍼포먼스를 훨씬 더 뛰어넘은 거죠. 특히 하반기에는요. 하반기엔 특히나 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과거 전통 자산들이 6대 4 비율로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렇죠. 10년 동안 이 집계를 해봤을 때 한 70% 내외의 수익률을 거뒀는데 거기에다 비트코인을 딱 5% 정도만 넣어도 그 수익률이 160% 가까이 증가한다. 이런 실제로 조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의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압도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들이 확보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들이 ETF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 초부터 이 대체 자산 정체성으로 인해서 나스닥과도 결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성들에 의해서 만약에 향후에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달러를 풀어서 지금의 어떤 통화체제를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생각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1월 10일에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11일인데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오늘 녹화 일자가 1월 22일인데 6거래일 정도 지났어요. 이걸 보시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소감이라든지 한 열흘간의 추이를 본 감상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격과는 조금 무관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ETF가 승인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는 네. 어떤 기대감도 있었는데 늘 강조드렸던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6거래일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우선 6거래일에 나타난 변화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래량 중에서도 순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네. 이 지표들을 봤을 때 일단 거래량을 봤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GBTC를 딱 제외를 했을 때는 지금 6거래일이 4거래일 대비로는 5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5거래일 대비로는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ETF가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처음보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IPO도 그렇고 어떤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더 하락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거래량 중에서도 순유입량들을 살펴봤을 때 GBTC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9개 ETF로는 거의 한 40억 달러 한화로는 5조 이상의 순유입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이 GBTC를 제외하더라도 순유입이 12억 달러 이상 들어오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계속해서 순유입 측면에서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설명이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순유입의 어떤 퍼포먼스들이 다른 ETF와 대비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을까? 그렇죠. 그거를 봤을 때 일주일 동안의 성과를 내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모든 ETF 중에서도 탑10에 3개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물량은 이 블랙락이 운영하는 S&P 500 지수, 추종하는 IVV,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 QQQ, 그리고 VO,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ETF인데, 그 바로 밑이 블랙락의 IBIT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FPTC, 피델리티가 4, 5위를 갖다 가지고 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실망은 하지만 퍼포먼스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현물 비트코인을 모으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수요의 촉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회사들을 보면 1경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뒤를 잇는 피델리티라든지 뭐 인베스코라든지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트와이즈라든지 굉장히 큰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기를 정말로 오랫동안 바라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ETF가 되기를 바랐던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하나의 키워드는 돈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어쨌든 이 자산운용사는 수수료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이제 얻게 되는 건데 지금 0% 수수료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뭐 한시적이지만 6개월에서 거의 1년 동안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도전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비트코인에 몰려올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ETF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주식 같은 경우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채권이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유의미한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사용성이라든지 담보로서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부분들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기관의 자금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양면적인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기관들이 왜 굳이 이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가 그 지점으로 봤을 때 결국 그 양면적인 측면들이 이 기관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안 담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블랙락의 기관 고객들의 자금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엄청난 규모의 전통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RWA,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리얼 에셋,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연계 자산이나 뭐 STO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 지점들에 있는데, 결국은 전통 자산들을 모두 다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그 기반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JP모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오닉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적으로 인원들을 지금 증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향후에 16조 달러 이경이 넘는 시장이라고 평가받는 그 RWA 같은 그런 더 거대한 시장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작가님께서는 큰 틀에서 많이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시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뭐 그다지 반기고 싶지는 않은 모습이긴 해요. 이거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호재가 소멸해서 이 따라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지금의 조정은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ETF가 내고 있는 퍼포먼스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GBTC의 어떤 매도 물량들은 일정 부분은 뭐 예상됐던 측면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물량들의 어떤 소진들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리미엄에 의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 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물량들도 어차피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GBTC를 팔고 수수료 때문에 넘어가는 물량들도 한계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도 지금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AUM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낮추고 굉장히 1.5%를 가지고서 최대한 많이 좀 땡겨오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본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을 때 그 수수료를 본인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은 결국은 이 매도 추세는 분명히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채굴자 물량들, 채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는 부분들도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반감기가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은 이 채굴 비용들 충당하기 위해서 물량들을 꾸준히 시장에 던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결국은 단기적인 매도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감기까지 기점으로는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고 더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쨌든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그런 사이클들이 이번에도 유의미하게 좀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못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11일 날 저녁에 특집 방송을 하고 축포를 좀 터뜨려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초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제 관계자의 구두로 안 된다 그랬고, 또 보도자료가 주말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될까요? 놓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앞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당국의 방향성도 방향성인데, 입법 활동에서 어떤 규제의 명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걸 우리가 투자할 때 따지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어떤 것들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늘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인데, 만약에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선택을 했을 때 이 ETF를 입을 막고 그리고 거래를 막았을 때는 결국은 소수의, 아직까지는 굉장히 소수의 투자자들만 불만을 터뜨릴 거예요. 거고, 그리고 그냥 뭐 한국이 뭐 하는 게 그렇지 뭐 약간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허용을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혹여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언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아마도 정부가 지금 선택한 부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어떤 지속력들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긴 호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앞서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했듯이 대선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과도기를 겪어가는 것이지, 결국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드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이제 허비를 했을 때 가장 문제들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늦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나와야 되고, 네. 이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규제 불명확화 이런 부분
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프로젝트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더 근원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R&D 분야로의 어떤 확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입법을 통해서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융당국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꼭 그 하나의 주체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올해 그것들이 계속해서 좀 바꿔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행은 기류?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이 나고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금융통합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화폐는 아니지만 투자재로서 판단해 봄직하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금융위원회랑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도 각 각자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각자 입장이 달라지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그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우리 또 경제 1타 강사 이렇게 또 유명하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보편적인 인지를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투자자로 처음 이제 얘기는 화폐의 어떤 입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공고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달러의 어떤 위기가 아닐까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를 위협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달러를 오히려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이 미국 국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 변화들의 움직임들을 한국은행 총재도 충분히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의 단서를 둔 부분은 위험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이 더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우리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앞서 안정적인 대체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 무슨 안전 자산이야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보편적인 인식상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도 의미 있다고 봤고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틈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큰 변화의 흐름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많이들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